안녕하세요. 덕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거 덧신이에요. 덧신인데, 이게 코가, 코, 옛날에 코구무신 있죠? 엄마들 코구무신 있죠? 그렇게 뜨는 덧신이에요. 이게 한 20cm 정도 돼요. 그러면 초등학생 애들 신을 정도죠? 예, 이렇게 덧신을 떠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와 똑같은 사이즈로, 이거 노란 색깔인데, 이거 분홍 색깔, 분홍 색깔을, 꽃분홍이라 그러죠? 요 색깔로다가 요 덧신을 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은 3호를 선택했고요. 가위하고만 있으면 돼요. 두 개만 있으면 뜰 수가 있고요. 코바늘로 뜨는 거죠. 네, 이렇게 뜨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뜨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쉽게 뜰수 있는 이런, 덧신뜨기입니다. 실은 요 색깔로 뜨는데, 예, 요건, 지금 실이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아크릴 뜨개질이라고 아크릴로 돼 있는데 약간 나일론이 섞였어요. 이 발에 신는 건 조금 나일론이 섞이는 게 좋아요. 너무 울만 뜨면은 헤어지기가 쉽거든요. 아무리 덧신이라 해도. 그래서 이걸로 오늘은 코 덧신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 요거를 한번 이렇게 감아서, 요 크기대로 뜰 거거든요. 지금 저 크기 똑같이 뜰 거니까, 이렇게 사슬뜨기를 25코를 해줘요. 예, 여기 25코예요. 25코인데 여기다가 살뜨기를 3코 정도로 더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요거를 이제 저는 어떤 뜨기라냐면 짧은 뜨기도 아니고 똑같게 긴 뜨기를다가 떴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세 번째 코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해서 긴 뜨기 한 번에 빼는 게긴 뜨기죠.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줘요. 이렇게 해서 요 끝큼을 6코째까지 이렇게 떠줍니다. 이렇게 3코를 떴으면은요, 요거를 요때는 나 가는 게 아니라 반대편 돌아가면서 떠줘야 되거든요. 반대편에다가 이제 고다음 코요 3코 뜬데 말고 고다음 코에다가 이렇게 해서 요건 속으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서는 이렇게 또 긴뜨기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긴뜨기를 바닥편은 최대한 타이트하게 떠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또 해서 일단을 떠줍니다. 네, 이렇게 일단을 떴어요. 그럼 일단을 떠면은 양쪽에 25코 50코에다가 요 한쪽 가쪽을 3코를 늘려줍니다. 요쪽에도 3코를 늘려서 이렇게 한 다음 여기서 이제 빼뜨기를 해줘요. 빼뜨기를 해서 한번 이렇게 사슬뜨기를 한 다음 요 코에다 또 이렇게 반드시 요 코에 넣어서 이렇게 감아서 요 빼뜨기 한 코에다 넣어서 이래서 이렇게 한결뜨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6달 떠주시는데 양쪽에는 한 단에 3코씩 그러니까 양쪽을 3코씩 6코를 늘려주셔야 돼요. 이쪽도 한쪽도 6코, 3코, 한쪽도 3코 해서 한 단에 6코씩 늘리면서 6달을 떠주시면 됩니다. 6달 떠가지고 이제 중간쯤 왔어요. 7단째 나가는 건데 요걸 뭐 이쪽 끝에 치면 시작 부분에 해주셔도 좋고 끝부분에 해주셨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요 시작 부분은 뒤꿈치로 가게 하고 여기가 앞부분을 하는 게 좋겠더라. 앞부분은 발이 좀 앞에가 넓적하잖아요. 요걸 좀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20코 이렇게 반다 나눠서 20코 여기 20코 하니까 40코를 좀한두 바퀴 정도 더 떠주시는데 요걸 좀 스무스하게 또 떠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초면 이렇게 따고 그 다음은 빼뜨기를 이렇게
짧은 뜨기로다가 이렇게 떠주세요. 이렇게 돌아가서는 이쪽에는 여기 눌려주시는 데는 올적갈적 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오그라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한 코에 두 코를 안 눌린 코에다가 눌려주는 게 좋아요. 밑에 단에서 눌려준 거는 그 코는 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한 중간쯤 가서 또 한 코 누르시고 또 끝에 가서 한 코 누르시고 이렇게 눌려주시는 게 보기도 좋게 나오고 잘 나와요. 이렇게 요 중간쯤 가서 또 한 코 눌려주시고 보시면 이제 반 정도 이렇게 같은 라인을 왔죠. 여기서 이제 한번 빼뜨기를 한 다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가던 길 가시지 말고 되돌아서서 예, 여기 돌아서서는 여기는 짧은뜨기 이거 스무스 핵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접선제 두 번째 코에서부터는 긴뜨기로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예, 요 첫 코는 살뜨기 했죠?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 뜨기를 하고 세 번째 코서부터는 긴 뜨기를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요쪽까지 갔다 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떠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 처음 부분까지 왔어요. 늘리기 시작한 처음 부분까지 왔어요. 여기 앞에 눌리는 거는 이제 그만 눌리시고, 여기서 이제 가는데,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한 번을 더 떠주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뜨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가면서.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내려오시면 여기 다 끝나면 여기는 요 일곱 단 뜯어 말았잖아. 여기서 이렇게 해느냐고 요 앞부분 해느냐고 그냥 요대로 그냥 긴뜨기를 해주시면은 일곱 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를 한 바퀴를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그냥 떴습니다. 그러면 예, 요 뒤꿈치 쪽에 오면 뒤꿈치 우에가 조금 들어갔죠? 고기를 조금 이렇게 한 세 코 정도로 줄여서 잡아주면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세 코를 중간쯤에서 또 한 코를 이렇게 줄여주시고 이거 끝이죠? 새로 시작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는 가서 이 중간 부분에서 끝 부분에서 한 번 더 줄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 코를 줄여주면 이거 약간 들어가면은요 이쁘게 나와요. 네,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이 앞부분까지는 줄이지도 말고 늘리지도 말고 뜨시면 되고 앞부분에 가면 또 줄여줘야 되거든요. 앞부분까지 그냥 뜨시면 돼요. 네, 이래 보시면 이제 앞부분에 왔습니다. 앞부분을 이렇게 접어보시면 딱 라인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로 이게 요 기둥에서 요 첫 번 시작한 고기 코에서 요 세 코를 잡아서 줄여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두 정중앙을 잡아야 돼요. 세 개를 잡아서 한 번에 빼줘요. 이렇게 빼주면 이게 꽃같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그냥 이렇게 그대로 긴뜨기를 떠주시면 되는데 요렇게를 네 단을 떠주시면 돼요. 여기 코를 잡아서 여기 세 코씩 나중에도 이렇게 코를 잡아서 세 코씩을 요거를 기둥을 세워서 꽃 모양을 기둥을 세워서 세 코씩을 줄여주셔서 네 자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래 보시면은 요거 이제 이렇게 다 됐어요. 여기도 이렇게 네 번을 해서 네 바퀴 그러니까 요 다섯 바퀴를 떴죠. 요
요 발바닥 위로다 다섯 바퀴를 그대로 떴어. 여기만 세 코씩 줄여서 네 번이니까 12코를 줄였어요. 그래, 요 우회를 요거를 라인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떠주셔도 되고, 요 실로 그냥 요 색깔로 떠도 상관은 없어요. 너무 밋밋해서 저는 요 색깔 실이 같은 실이 있어서 이 색깔로다가 짧은 뜨기로 한 바퀴를 세고 빼뜨기로 한 바퀴 두 바퀴를 떠줍니다.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 실은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묻혀줍니다. 네, 이래가지고 짧은뜨기 한 바퀴를 해줘요, 일단.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가면서.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은, 이게 너무 땡기거든요. 약간 흐슨하게,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빼뜨기를 해주시면, 해주면 돼요. 그럼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땡기거든요. 약간 흐슨하게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예, 오늘은 이렇게 코 덧신, 옛날 코고무신 같이 생긴 모양의 덧신을 떠봤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억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